안녕하세요. 지성피부 오일파이터 뷰스타 하나보노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스트 유목맨들을 위한 미스트를 비교해보도록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와 무려 일곱 개나 되네요. 미스트 유목맨들은 오늘 영상을 주목하세요. 과연 어떤 미스트가 가장 핫한지 미스트를 한번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빨리 보러 가요. 고! 이번에 소개할 아이는 저랑 배경의 컨셉이 맞는 핑크핑크 푸르디아의 석류 뉴트리 모이스처라이징 크리밍 미스트입니다. 왜 크리밍 미스트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는 네 과즙 워터 에센스 부분이에요. 위에는 지금 크림층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쉐킷쉐킷 흔들어서 사용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뿌옇게 내용물이 쉐킷쉐킷 섞입니다. 이제 얼굴이 건조해서 미스트를 뿌렸는데 이 미스트가 날아가면서 얼굴이 또 건조해져요. 그럼 뿌려봤자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게 미스트 뿌리고 건조해질 때는 위에다가 살짝 크림을 덮어주면은 그 건조함이 날아가는 거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아침에 진짜 바쁘게 밖에 나가는데 미스트를 챙기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크림까지 또 샘플로 담아갖고 챙기진 않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건조한데 얘는 그런 파우치에 부담을 줄여주는 아이템? 왜냐하면은 크림층과 워터 과즙 에센스 층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건조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석류가 여자한테 그렇게 좋대요. 항산화 효과가 들어있어서 피부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클레오파트라도 그래서 석류 좋은 건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석류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화장수 대신에 과즙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가 더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기초 단계에 이제 토너 하고 나서 에센스 단계에 사용을 해줘도 좋지만 수정 메이크업 단계에서 사용을 해줘도 좋아요. 뿌리고 나서 제가 오늘 소개한 미스트들 중에서 가장 뿌리고 나서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았던 미스트예요. 얘가. 이 미스트는 짜잔 클리오. 클리오의 마이크로파인 퍼펙트 픽스 미스트입니다. 얘는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 고정을 시킬 때 쓰는 미스트예요. 근데 이 미스트 주변에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얘는 미백 기능성이 들어있고 비타민 워터 성분이 들어가 있대요. 지금 메이크업을 이렇게 다 한 상태인데 클리오 미스트를 뿌려서 메이크업을 한번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cm 정도 떨어뜨려서 네 이렇게 뿌려주고 두들겨주면 되겠죠? 분사 방식은 안개 분사 방식이고요. 저처럼 지성 피부여가지고 메이크업이 잘 지속이 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픽스 미스트를 한번 구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짠! 라로슈포제 세로징크입니다. 얘는 제가 여름에 주구장창 사용했던 미스트예요. 용량도 매우 대용량인데 여름에 주구장창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남았죠. 얘 같은 경우는 별명이 있어요. 바로 기름종이 미스트라고 기름종이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미스트예요. 특히 이렇게 유분기가 T존 같은 데 올라오잖아요. 여름에 정말 장난 아니게 올라오죠. 그럴 때 이제 뿌려주면은 기름기를 잡아주고 툭툭툭툭 두들겨주면 다시 뽀송해지는 미스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여름에 진짜 많이 사용했던 아이템이에요. 아직 많이 남아가지고 올여름에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 요정도 남았네요. 하나 더 구매하죠 뭐. 지금 여기 오일 보이시죠? 지성 피부에 오일 공격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여름에 애용했는지 아시겠죠? 하나보노의 애정템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미스트는 짠! 조금 특이하죠? 얘는 케이트 서머빌의 더말퀸치라는 애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바퀴벌레 잡는? 약간 살충제 같은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이게 뭐지? 해서 눌렀는데 아! 이거를 빼내고 여기를 누르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길래 뭔가 되게 생긴 게 전문적으로 생겼다 이 생각을 했는데 얘가 사실은 미스트가 아니더라고요. 얘는 미스트라기보다는 약간 트리트먼트? 뭔가 세럼? 에센스? 그런 개념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사력이 별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요즘 그렇게 사용하는 미스트들처럼 안개 분사형으로 쫙 뿌려지는 게 아니라 뭔가 한 곳만 집중적으로 뿌리는? 스프레이처럼? 그런 식으로 뿌려지는데
얘는 약간 트리트먼트 그런 세럼 에센스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좀 더 보습에 집중적인 효과를 주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얼굴 전체에 뿌리기는 힘들지만 부분적으로 칙칙 아니면은 손에다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얼굴에다가 탁탁탁탁 흡수시켜주면 돼요. 이제 메이크업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제품을 그렇게 사용을 하면은 화장이 조금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 케이트 서버빌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초 케어 단계에서 사용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CMP 프로폴리스 앰플 미스트. 얘 같은 경우에는 벌집에서 추출한 프로폴리스 성분이 들어있어요. 분사력이 정말 좋아요. 한 번만 촥 뿌려도 촥 퍼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뭔가 분사력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얘는 흔들어서 사용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왜 흔들어서 사용하지 말라 그러지? 근데 나 흔들고 있어 지금. 근데 얘는 프로폴리스 성분이 들어있는데 뭔가 뿌리고 나면 얼굴이 살짝 끈끈한 느낌? 얼굴이 조금 미끈거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미끈거리는 느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용감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았던 제품이에요. 닥터지의 하이드라 인텐시브 스킨 미스트. 얘는 오키나와 산호수와 대나무 수액이 함유되어 있다 라고 써져 있는데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제가 썼을 때는 그냥 평범한 미스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분사력을 보여드릴게요. 얘도 좋은 편입니다. 분사력 얘도 좋은 편인데 이제 사용하고 나면은 좀 건조해요. 저는 그냥 평범한 미스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얘도 많이들 사용하시는 라네즈 제품인데요. 라네즈 워터뱅크 미네랄 스킨 미스트. 그 뿌렸을 때 가장 수분감이 순간적으로 가장 많이 느껴진 제형이에요. 그만큼 뭔가 딱 워터뱅크라는 말처럼 딱 뿌리면 수분감이 팍 터지면서 와 진짜 청량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한 3번 정도 뿌려주면 적당한 것 같아요. 칙칙칙 이렇게 3번 정도 뿌려주면은 뿌렸을 때 그 느낌보다도 나중에 이제 히터 같은 데 섰을 때 얘네들이 날아가고 나서 느껴지는 그 느낌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수분감이 처음 뿌렸을 때는 가장 강하나 역시나 건조함이 조금 많이 느껴지는. 네, 오늘 이렇게 하나모노가 가지고 있는 미스트들을 한번 비교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파우치에는 어떤 미스트가 들어가 있나요? 궁금하네요. 요즘 원성들이 자자하게 들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갖고 싶은 제품을 많이 소개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만큼 제가 요즘에 리뷰를 많이 올린다고 생각하면서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살짝 근황 토크를 해보자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이게 약간 이렇게 앞치마처럼 생긴 니트 제형이에요. 한번 보여드려야지. 니트 같은 옷인데 니트 원피스예요. 제가 이 옷을 입고 만화방에 갔었거든요. 만화방에 가가지고 만화를 이렇게 고르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쥐포랑 감자칩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그냥 갔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뭐예요? 아까 제가 쥐포랑 감자칩 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 알바생 아닌데요? 이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옷을 앞치마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여자분이. 오늘도 하나모노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저한테 요청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자유롭게 소통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거의 댓글을 많이 달아드리는 편이에요. 저도 소통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 그럼 전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오일파이터 하나보노를 유튜브에서 검색해주세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도 하나보노를 만날 수 있어요.